자, 빅스타 스페셜 쇼쇼쇼 아이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있다 없다 네. 하다 말았는데 네네. 마지막 다 해볼까요? 네네. 네. 아, 이건 뭐 했구나. 아. 나는 20살이 되면 꼭 한번 사랑에 빠지고픈 마음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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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있다 엄청. 지금까지는 이렇게 뭐 슬쩍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느낌이라도 아 저 사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없었어요? 어 그냥 정말 잠깐 있죠. 어. 너무 다들 잘생기고 아. 다 너무 다 매너도 좋으시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먼저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네. 용기를 내야 되겠네요.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최찬 씨가 아이유야 웃음소리 들으면 저까지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김보미 씨가 네. 또 공부에 나온 유승호 씨와 이현우 씨 중 이상형에 가까운 쪽은 아... 띄울다 이런 거 없어요. 자 유승호 씨와 이현우 씨 아니, 근데 가까운 쪽. 둘 다 너무 잘생겨서 저는 잘생기면 그냥 딱 안 된다. 잘생기기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게 잘생기긴 했는데 너무 둘 다 너무 잘생겨서 둘 다 기분 나쁘겠는데? 아, 왜 우리 막 다 좋아요. 막 그러면 좀 애매하죠, 네, 이게. 둘 다 너무 잘생겼네요. 51%. 그러니까 뭐 그래봐야 뭐 이렇게 뭐 60, 40, 70, 30이 아니라 51%, 아. 49%. 자 오늘의 날씨랑 좀 좌우됩니다. 51%. 네. 아, 어렵다. 야 어려운 거 보니까 두 분 다 마음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둘 다 저랑 동갑이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상처 주기 싫은 거야? 아니 둘 중에 누구를 고르기도 해. 네, 그래 그러면 애매한... 뭐 같은 동갑이니까 네네네.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네. 좀 나이대가 완전 틀린 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자 황지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황지윤 씨가요. 아이유도 대세, 뿌잉뿌잉도 대세, 아이유 뿌잉뿌잉 한번 그래. 말해달라고. 네, 뿌잉뿌잉 한번 해야지. 아까 뿌잉뿌잉. 여기 쳐다보고 인사할 때, 자, 다시 큐. 제가 뿌잉뿌잉을 오기 전에 몇 번 라디오에서 시도를 했는데. 네. 안 살아요? 어렵더라고요. 아, 우리 조명해줄게. 자, 큐. 자. 뿌잉뿌잉을 손모양이 뭐 따로 있나요? 그게? 아니, 여러분 사랑해요 하면서 뭐 뿌잉뿌잉. 어려운데. 예. 야, 20살이 어려우면, 진짜, 누가요, 뿌잉뿌잉은. 자. 뭐, 잠이요. 여러분, 뿌잉뿌잉. 아,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좀 어색한 건가? 아, 그쵸. 뿌잉뿌잉이란 단어가, 뿌잉뿌잉. 볼에 이렇게 바람을 좀 넣고, 뿌잉뿌잉 그러는 거 아닌가? 뿌잉뿌잉이 무슨 뜻이, 뿌잉뿌잉. 뿌잉뿌잉. 박병주 씨가 볼살이 너무 빠져서 걱정이네요. 아이유 양은 좋아하시려나? 아, 예, 전 좋은데. 그 나이 땐 볼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볼살 너무 싫어요, 저는. TV 보면 이렇게 통통하게 나와서? 네. 예. 막 사탕 물고 있는 것처럼. 아, 근데 그 볼살이 예쁜 건데 네. 그때는 또 싫어요, 그렇죠? 네, 너무 얼굴 때문에 좀 퉁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V라인이 한 번이라도 나오는 게 진짜 그게 소원입니다. 귀여운 고민이네요. 자, 빅스타 스페셜쇼 최하정의 파워타임 보는 라디오를 즐겨주세요. 오늘은 정규 2집 라스트 판타지로 돌아온 깜짝 귀요미 국민여동생 아이유와 함께해요. 자, 성격 좋아 보이는 아이유. 겉으로 그런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인간적인 아이유를 좀 더 깊이 파헤쳐보는 초특급 진실 Q&A.